그럼 지금 이 애가 이제 1월 중순이면 2학기가 시작이 돼서 새로운 수강 과목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과목을 신청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신청을 해야 될지, 내가 그 수강 과목을 선택할 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제 눈에, 엄마 눈에 보이는 거는 이거를 내가 해서 과연 이 과목이 더 나을지 항상 그거를 놓고 재는데, 저는 조언을 해줄 수가 없어서 스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질문하는 학생은 용띠니까, 용띠는 무엇을 하면 좋으냐? 지도력을 갖는 일을 하면 좋기 때문에 지도력을 가질 수 있는 공부. 앞으로 시대는 우리 국민한테 인문계 시대입니다. 인문계, 선생님, 인문계 가면 직장이 잘안 나오는데요. 앞으로 직장은 인문계가 나옵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되냐? 우리 국민들은 지도력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가 지금부터 만들어집니다. 이때까지는 전부 다 이게 기술, 전문의, 요런 것들을 지금 인기 있게끔 이게 운영이 됐죠. 이 전문의들이 전문의로 하여금 그 공부를 해가지고 어디를 접했냐? 이 사회를 접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 기술을 가지면 이걸 가지고 이 사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사회 접근을 했으면 이제 이 사회에 인문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인문 공부를 안 하고 계속 쟁이로 변하고 있다, 쟁이. 기술자. 기술자가 어떤 예를 조금 듣기 위해서, 이 지금 저 병원의 의사들이 기술자예요, 지도자예요. 여기 기술자입니다. 근데 병원에 이게 그 의사를 굉장히 그 우리가 선호할 때가 있었죠. 앞으로는 병원의 의사가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 기술자니까. 노상 째갖고 저 꼬매고 막 수리공이기 때문에. 인간 수리공이 의사입니다. 직업 형식이라면. 이거는 우리가 인간 인체를 만진다라는 것은 자연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계속 이걸 갖다가 이게 그냥 이게 기술로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너희들은 쟁이로 변하는 거예요. 기술자. 기술자가 돼버리면 하급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상급 인생을 사는 거는 지도력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인간 습성을 알아야 되고, 의술을 가지고 인간을 만났다. 이제 인간을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인간을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기술자로 남는 거죠. 쟁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이라는 것은 기초 공부를 한 것이고, 이 전문이 때문에 이 전문 공부를 했으니까 사회를 접하는 거예요. 인제 사회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인문 공부는 우수한 공부고 위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공계에 들어간 분들은 직장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직장은 좋은 학교에 들어간 것이니까 이 직장에 들어가서 이 사회를 접근하게 된다. 그러면 이 접근을 해가지고 여기서 인문 공부를 해야만 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인문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 실력을 갖추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실력을 갖추면 이 사회가 필요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사회는 연구 체제로 돌아갑니다. 어떤 연구? 인문계 연구 체제로. 이 사회 생선 팔던 노파 할머니도 연구 체제로 돌아가고, 내가 노동을 하던 사람도 연구 체제로 돌아가고, 주부로 있던 사람도 연구 체제로 돌아갑니다. 이 나라가 이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공부, 기본 공부가 70%가 완성이 되고 나면 연구원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는 진량만 만지는 것 뿐이지 이 국민이 한 사람도 소외될 사람이 없다. 전부 다 연구원이 돼줘야 된다. 연구는 어떻게 하는 거냐? 뭔가 뭐 원심 물리기를 가져왔고 셀이 돌리는 게 연구가 아니에요. 인문계 연구는 사람 사는 이는 방법을 잘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공부하는 게 인문 공부예요. 사람이 살아나가는 이는 모양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각 분야에서 이제는 이 기술을 배울 때가 아니고 기술 같은 거로 해갖고 사회 접근을 해가지고 계속 살아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 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동아리를 털어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요 JB클럽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연구들 일어날 때 이제 아 이게 뭐구나 연구라는 게 뭐구나를 아주 무식자도 연구해도 됩니다. 연구는 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글이 할 일이 있고 연구를 하는 것은 대화로 하는 겁니다. 진짜로 이제 인문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다. 우리 국민은 이때까지 노동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스스로 노동자로 지금 빠질 뻔하고 있는 거죠. 요만큼 키웠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이제 모두 연구 체제로 돌아간다. 연구를 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나갔던 이런 환경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낸다. 우리가 시장에 장사를 하고 있었으면 장사꾼으로 살던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갖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접근을 한다.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과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학회에도 올라가고 이 사회 모든 사는 방법을 전부 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이것이 인류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모델로 이 콘텐츠로 바뀝니다. 이것이 국제사회를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이 콘텐츠들이 없으면 국제사회를 못 이끌고 나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중국이 경제로 저만큼 일어나려고 하지만 어느 정도 경제의 힘을 일으키고 나면 사회 혼란을 어떻게 정리를 못합니다. 이때 이 콘텐츠가 없으면 사회를 못 잡아준다 이 말이죠. 우리는 미리 경험을 했고 중국은 후발로 지금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처럼 아주 빠른 시간에 딜레마에 봉착하고 말 때가 옵니다. 이때 이 한국에서 준비를 한 게 있다면 이것이 중국에 쓰이게 돼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작은 거라도 어떤 분야라도 일어난 것들은 후발국이 지금 중국이 이걸 쓰게 됩니다. 이걸 썸으로써 질서를 잡아간다. 이거는 교육 콘텐츠가 됩니다. 교육 콘텐츠는 기름 한 방울 안 들고 경제를 올리는 콘텐츠예요. 쇠를 안 깎고 오염을 안 시키고 경제를 올리는 콘텐츠다 이 말이죠.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얼마나 각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키고 이걸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이 후손들의 자산이 될 것이고 인류를 풀어나가는 아주 평화의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각 분야에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까지 요런 일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이것을 이제 홍익 인간들이 시작을 할 것이고 이 사회는 우리가 만져서 이 사회를 다시 바르게 돌린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잘 사는 사람들이 돼야지 우리 할 일은 안 하고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이런 법칙은 이 정법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주 뿌듯하게 우리가 세상에 할 일을 하면 아주 뿌듯하게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가야 되지 편법으로 가는 것은 우리한테는 안 맞다. 홍익 인간은 편법으로 안 간다 이 말이죠.
전공으로 뚫고 나가야지. 길을 몰라서 못 갔던 겁니다. 아, 그런 거니까 인문 쪽으로 연구 분야도 공개 연구 말고 이 인문 쪽으로 우리 또 이 용띠니까 용띠는 윗공부를 해야 됩니다. 윗공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빛이 안 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는 외국에 나가고 있던 우리 공부하던 후배들이든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우수한 일을 하는가를 보고 자신감을 얻어서 그 일은 열고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직장 구하기 위해서 어떤 걸 선택하지 마라. 큰 공부를 해라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